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탑, 복탑, 북탑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상대방에게, 예,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인지, 어, 그것에 대해 아,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속마음과도 좀 연관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을, 예, 느꼈을 때, 어, 단순히, 어, 좋아한다는 그런 마음을 넘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 여러분들을 어떻게, 예, 그 분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한번,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집중해 주시고요. 어, 타로를, 자, 그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저는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어, 그 분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일까요? 예, 이렇게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시고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요. 예, 뭔가 번쩍이는 게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잠시만요. 복탁!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상대방에게, 예, 나는 어떤 존재, 또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꽃이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요, 어, 꽃이 부무리를, 예, 피우기 위해서는, 예, 스스로 이렇게 깨고 나와야 되죠.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상은 여기 이렇게 골치가 아파요. 그리고 요건 칼이구요. 예, 요것도 칼입니다. 예. 바다로 이 서핑보드를 예, 가지고 나가려고 하지만, 예. 바라만 볼뿐 실제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예. 까마귀가 어깨에 위 앉아있습니다. 얼굴을 찡그리고 있죠? 네. 자, 연애에 대해서, 어, 아마 이분들은, 예, 오랫동안 멈춰 있었을 거예요. 음, 여자가 없다기 보다는, 예,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만한 사람을 못 만난 거죠. 어, 이성으로 인해서 조금 골치가 아프셨고요. 음, 가슴 아픈, 이별을 했고, 예. 뭐, 환승 이별을 아마 당했을 거예요. 예. 이성을 만난다는 거, 연애를 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는 뭐, 부담스럽다고 할까요? 예. 쉽게 누군가를 만난, 예. 만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려우신 이 분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꽃을 피웠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기요. 자, 이 타로는요, 예,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진 타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했다면요, 이분들은 더 한동안, 자, 이성, 그리고 연애를 넘어서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상대조차, 예, 쉽게 찾지 못했을 거예요. 동성애 친구에게, 예, 술도 마실 수 있고, 이런저런 속에 있는 얘기 다 털어놓을 수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자, 이성의 친구에게, 예, 한마디 하는 거, 그리고 따뜻한 위로를 받는 거, 이게 또 다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요, 이별의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십살이, 예, 또 다른 사랑을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스스로를 가뒀던 벽을 깨고 예, 꽃을 피웠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분들에게 여러분의 존재는요, 예, 그렇게 다시 한번 예, 사랑, 연애에 대해서 예, 그런 행복을 알려주는 존재이고요. 예,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 이거는 대화를 상징합니다. 마음을 털어놓고 상대방과 예, 이야기 하는. 와, 내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예, 누군가 예, 말이라도 할수 있는 예, 꽃이에요. 예, 꽃. 그런 존재가 있었을까? 예, 여기 이렇게 예, 기회와 희망을 상징하는 스타입니다. 예, 속 시원하게 예, 나의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 희망, 기회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조금 섭섭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펜타클, 황금으로 상징되듯이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좀 편안하게 대화하고요. 자, 물론 사랑이 있지만요. 조금 이건 의미가 살짝 틀립니다. 이 사랑은, 아, 이게, 이게, 연애나 뭐 이런, 예,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예, 좀 편안하게 친구 같은 거를, 예, 이분들이 좀 원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에서 오는, 예, 아, 관계 발전이, 예, 영, 이거는, 예, 연인 사이의 그런 설렘, 설렘보다는, 예, 나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라고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지만, 제가, 어, 조언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되게 감정의 깊은 곳을 여러분들이 건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 아니면, 뭐,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여러분을 좋아하고, 예,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요거는 예, 짱남 썸남이시라면요. 친구 사이, 굉장히 오래된 우정에서 그 아시죠? 오빠가 아빠 되고 뭐 아빠가 여보 되고 당신 되고 막 그런 그런 분들께서 예, 많이 나올 수 있는 타로이고요. 지금 사귀고 계시다면 예, 여러분들 조금 골치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면 하 내가 너 무슨 연 연인이고 사랑하는 상대방이지 너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예. 그리고 너의 스트레스를 내가 예, 받아주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분들은 그냥 너무 편하게 편하게 자 여러분을 대할 수가 있어요 무정적으로 뭐 네.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예. 처음에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에게 예, 여러분들은 굉장히 깊은 곳을 건드리는 예, 분명한 건 여러분 없으면요 이분들은 무너져요 예, 뭐 잠시 뭐 떠날 수 있어요 만약에 뭐좀 지금 떨어져 계시다 잘못 느낄 거예요 여러분의 그 소중함을 예, 옆에 없으면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답답해서 못 견뎌요. 아무도 없어요.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보상이죠. 보상과 예. 메시지 타로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큰 위로를 지금 받고 계시 받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아쉽다면 예. 너무 친구 사이처럼 흘러버릴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있는데. 장미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너무 분명해요. 애정도 애정이지만, 자신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뭐, 너는 나랑 대화가 통해서 좋아. 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자, 내 사랑에 해다 까보겠습니다. 대신에 다른 것을 갈망하라. 캬. 자, 이 의미는요. 자, 사랑도 좋고. 예, 연애도 좋고. 다 좋은데요. 어, 저는 이분들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사업 같은 거, 동업. 예, 그런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잘 되실 겁니다. 자, 볼까요? 아. 지팡이에 여왕입니다, 여왕. 예, 욕심내시고요. 예. 자, 이거는 나는 너에게 연애의 대상이다. 연애의 상대라는 거 예. 계속해서 주입시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친구 사이처럼 편하게 흘러버릴 수 있습니다. 뭐, 동업이나 사업을 가시하, 같이 하셔도 좋을 만큼, 예, 그런 파트너입니다. 예. 그래도 남녀 사이니까요. 음, 나는 너에게 어떤 연애의 대상이다, 대상이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 주시면, 예. 또 그런 쪽으로도 잘 이어지실 거예요. 예, 자,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여러분의 자. 사랑을 응원합니다. 복타, 복타!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상대방에게 나는 어떤 존재의 의미일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구요. 자, 요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자, 이게요. 남자의 생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입니다. 예. 여기 이렇게 별이 반짝이고 있죠? 애매하긴 해요. 그왜 애매하냐면요. 이분들은 예. 일단은 크게 대책은 없습니다. 대책은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무조건 결혼이에요. 결혼이고 가정을 자,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이분들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요. 아 요즘 뭐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뭐 이렇게 같이 산다거나 예. 어뭐 동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예, 생활 영역에 많이 침범해 예 들어 들어 오시려고 할 거예요 굉장히 끈끈하게 예어 마치 연인을 넘어서 음아그 같이 사는 결혼한 상대처럼 예, 이것저것 참견해 오는 것도 많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 자, 엄마도 있고요, 아빠도 있고요, 아이도 있습니다. 예, 그것을 예, 이렇게 하늘에서 지켜보는 자, 여신도 있죠. 이분들은 좀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열망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니까 아마 혼자 지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 나는 집에 혼자 있, 혼자 있기 싫어 그래서 뭐 여자친구를 사겨 뭐 이런 뭐 이성을 사겨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이분들에게 여러분의 존재는요 예. 그런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은 그런 상대방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명상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꽃이 피어 있죠. 예. 자, 느낌적인 느낌을 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랑 그냥 같이 지내면 되겠다. 예. 나한테 도움을 주고, 그리고 가, 함께 있으면 굉장히 예. 평생을 사, 살아도 지겹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주는 자, 그런 여러분들이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타, 살짝 대책이 없다고 그랬죠? 요타로는요, 예, 좀, 생각이 많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 좀 변덕이 있, 있어요. 그 대책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예, 전체가 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과 살아버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예, 강하시네요. 아마 계속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 결혼 얘기도 꺼내고 예. 우리가 뭐 같이 살면 좋겠다 뭐 좋지 않을까 너뭐 우리 뭐 니네 집에 가도 되냐 뭐뭐 뭐 그런 그리고 아마 만나시면은 잘 헤어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예 그런 분들 요거는 까마귀구요 예 이렇게 묶여있습니다. 목을 지고 있죠. 그런 예. 것들이 예, 여러분들에게는 예, 부담일 수 있어요. 음. 여기 이렇게 예. 하늘에 예, 붉은 태양이 떴습니다. 예. 이 어떤 책임은 좀 지기 어려우신 분들이 여러분의 생활 영역에도 많이 침범해 들어오시고요. 가정을 이루고 결혼에 대해서 그런 걸 자꾸 꺼내시니까 예, 여러분들은 조금 예,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조언을 예. 말씀드리자면 사실 예, 이분들은 좀 마음이 급하고요 가정을 이루겠다 아나 혼자 있는 거 싫어 예, 그리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평생 함께해도 예, 여러분이 지겹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 나를 자극하고 예, 굉장히 외모나 그런 걸로 마음에 들어해요, 여러분은. 예, 그래서 좀 급하게 나오는 건데, 예, 그런 거좀 속도 조절, 조절해 주셔야 돼요. 예, 이렇게 밝은 기운이 너무 셉니다. 전차도 있고요. 예, 근데 여기 얼굴 세 개의 얼굴을 가진 여인, 요 타로는요. 완성과 화합,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좋은 예,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런 타로들과 만나면 예, 생각에서 그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머리가 많으면 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좀 생각에서 그칠 수 있는 예, 그런 분들이에요. 자뭐 어쨌든 그래도 예, 미적미적 거리는 것보다 그렇게. 예, 목적을 확실히 가지고 예, 움직이시는 이분들 예,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저는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예, 지팡이의 여왕이에요. 이거는 예, 기쁨에 막 우, 웃고 있어요.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예, 연애할 때좀 제일 답답한 게 그냥 미적미적 거리는 거예요. 뭐 대책 없고, 예 사실 그런 거다 의미 없습니다. 그냥 말이라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얘기하고 어 그래 내가 여, 영원히 예, 답이 없는 건 아니잖아 일단은 어난네가 어, 좋다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예, 결혼이 됐든 뭐 같이 사는 게 됐든 이렇게 가지고 시작하는 게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 이분들은 좀 확실하신 분이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끈기를 가져라. 예. 끈기를 가지셔야 돼요. 예. 연애 의 완성을 결혼이라는 걸로 어떤 목표를 본다면 예. 이분들은 예, 너무 급하세요. 급하세요. 예. 여러분은 존재, 그리고 여러분의 의미가 함께 있고 싶은 사람, 평생을 예. 같이 살고 싶은 사람, 자 그렇지만요 준비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자 끈기를 가지시고요 예 천천히 이분들을 지지해 주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절과 칼이네요 예 여러분들은 좀 냉정해 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 이렇게 마음이 좀 급하시고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까지 막 휩쓸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냉정하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면서 예 끈기를 가지고 예.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여러분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폭타! 폭타! 자, 세 번째, 세 번째 선택지고요. 자, 상대방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세 번째 선택지고요. 자 여러분의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예,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존재. 예. 자 이렇게 자 이전의 사랑을 깔끔히 잊게 해주는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지금 어 짝남이나 썸남 그리고 재회를 원하시고 계시다면 자 이분들은요 예, 솔직하게 여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여자들은요, 예, 지금 함께, 함께 있을지라도 과거의 여자입니다. 과거. 예, 정리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기다리고 계신다면 조금만 예,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타로는요, 음, 이 태양과 만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 다시 돌아올 것이고요. 예. 지금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시기를 예, 현명하게 예, 잘 기다려 주셔야 돼요. 예. 오히려 요럴 때 자, 여러분이 할 일은요. 예, 태양과 전차 있고요. 여기 힘의 타로 있고요. 목적 달성과 성취라는 이 펜타클까지 나와 나와줬어요. 음. 혹시 먼저 연락할 수 있, 있으시고, 예. 완전히 끊어진 사이가 아니라면 예. 예, 멱살 잡고 끌고 오십시오. 확 땡기셔야 돼요. 음. 자, 정리의 수순을 밟, 밟고 입지, 있지만, 이분들이 좀 아리까리해서 그만큼 시간은 예, 끌고 있고요. 자, 이렇게 숨었어요. 자신의 속내를. 예. 정확하게 얘기 안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요, 자신의 목표가 일단은 첫째에요. 연애는 두 번째. 자, 비즈니스나 이런 거,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을 갈망하고요. 자, 그러면서 격가지처럼 연애가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시구요. 자, 그래서 그런지 과거의 사람을 확실히 정리하기보다는 예, 일단은 자신의 바쁜 거 먼저 처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은 아마 예, 과거에 만났던 예, 그런 인연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음, 여러분들에게 가야겠다라고 예뭐 그런 뭐 구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자 막상 예, 그냥 어차피 예, 나한테는 뭐 너밖에 없기도 하고 예좀 순리대로 풀어주고 내가 급하게 할 필요 없다 과거의 인연은 어차피 정내미가 뚝 떨어졌는데 뭐 신경 쓸 필요 있냐 뭐좀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지 여러분들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이 전차가 있지만 이 전차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향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예 자신이 바쁜 거 일이나 비즈니스적으로 갈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그런지 예, 신중하긴 하지만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자 이렇게 정화의 타로까지도 나와줬어요. 예, 그리고 자 벌이에요. 벌은요, 예, 정신없이 바쁘겠죠. 자 예, 그런 일을 만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자 이거는요, 상대방과의 발전을 예. 관계 발전을 가지고, 가지고 오는 방법, 제가, 좀조언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 태양이에요, 태양. 예.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예, 분명히, 예, 얘기하십시오. 자,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존재는요, 예, 과거의 연인, 과거의, 예, 그, 안 좋았던, 예, 그런 연애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예, 올인하고 싶은 그런 존재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예. 자,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오래 예, 갈 거라고. 예. 오래 갈 것이다. 예, 라고 그냥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네요. 예. 자, 그만큼 예, 잘 풀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막연하진 않을 거 않겠죠. 이분들은 이분들한테는 그냥 확신이 있으세요. 태양이니까. 예. 자, 그래서 잘 움직이지 않는 이분, 예 이분들 답답해요. 여러분은 이거 기다리다가는요, 한 500년 걸립니다. 그냥 예. 자, 사자, 사자를 길들이는 여인, 힘에 타로 있고요. 자, 이거는요,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마술사는 자,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팔을 올리고요. 무언가 기도를 하는 것도 같고요. 자, 제사를 지낸다는 또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건요, 예. 먼저 일을 만드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내가, 예. 이 마술사라는 거에 또 가진 의미는, 자, 여러분의 매력 발산이거든요. 예.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자, 그런 식으로, 자, 먼저 움직이셔라. 예. 분명히, 예. 여러분을,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 땡겨 오실 시점입니다. 이걸 딱 보셨다, 이 영상을 딱 보셨다, 그러면요 바로 전화해서요 약속부터 잡으세요. 예. 빨리 있게 해줘야 됩니다. 예, 과거의 사람들 예, 정리 예, 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움직이셔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렸죠. 자, 질문 먼저, 대답은 나중입니다. 자, 중요한 건요, 예, 행동이라는 거예요. 대답 듣는 거는 나중이에요. 나중, 그 나중 일이고요. 일단은 예. 먼저 움직이십시오. 먼저 예. 진짜로 몇달 예. 자꾸 끌고 와야겠네요. 예. 자, 이에요칼이 칼은요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 가만히 계시면요 예. 답답해가지고 아주 그냥 속이 터질 거예요. 예. 말을 해도 예, 이분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네 옆에 있다는 거. 네가 나를 잡지 않는다면 나도 떠나가 버릴 수 있다는 거, 이런 예, 거 예, 알려 주셔야 됩니다. 예. 자, 과거의 사람을 잊고 있어요 이분은 잊게 하는 존재가 여러분들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예, 여러분들이 빨리 움직이셔서 이분의 이 고민을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면. 더 좋다. 여러분의 관계 발전이 빨리 될 것이다. 예.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 요 자, 태양입니다, 태양. 질문은 먼저, 대답은 나중에. 먼저 움직이세요. 잘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사랑을 응원할게요. 폭타, 폭타! 자, 네 번째, 네 번째 선택지구요. 상대방에게 나는 어떤 존재? 또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이네 번째 선택지는요, 예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아주 분명한데요. 그게 뭐냐면 같이 노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게 즐겁고요. 어 그냥 예 여기 그 황금의 타로 예. 춤을 추고 있고요. 예, 아주 번쩍이는 걸 예, 금덩이죠. 그두 손에 안았어요. 그냥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부족했던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대단한 사람이 뭐 외모나 뭐 능력이나 그런 뭐 출중하신 사람이 내 옆에 있는다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은요. 자신의 부족한 부분 부분이 채워진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요. 함께 놀고 싶어요. 아, 이게 논다는 의미가 아시죠? 그럼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자 있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놀이터에서 뛰어 논다. 그런 노는 거, 예. 뭐술 마시고 예. 뭐 그런 거일 수도 있, 있겠지만 예. 그냥 함께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 자 여러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이분에게 무언가 연인 사이 뭐, 뭐 짝남이나 썸남을 넘어서 뭔가 확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 긍정적인 건 지금 다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 워워워워 하셔야 돼요. 자, 입니다 놓. No. 너무 급하게 이분들을 땡겨 오면은요, 이분들이요 화들짝 놀랄 수 있어요. 감정을 상징하는 컵인데요, 좀 고민하고 있는 듯한 인상의 사내가 있습니다. 이게 고민한다고 해서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한 게 아니라요. 자, 이분들은 음. 그냥 좀 천천히 예,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게 좋을 뿐이에요. 그래도 계속 예. 그냥 함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 자, 이렇게 꽃이 꽃이 피었습니다. 말이 달리고 있죠? 예. 반면에 예, 여러분들이 조금 급할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냥, 예. 두고 보시면, 이분들이 알아서, 예. 마음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너무, 예. 급하게 생각하시면, 숭룡을 드시다가도, 뭐, 체할 수가 있겠죠? 이 고민의 타로랑요. 예. 여기 보시면, 꽃이 피었지만, 예. 분위기가 좀 암울합니다 그죠 불손한 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인데 여러분들의 감정을, 감정의 표현이 이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럽고 어 나를 왜 이렇게 구속하려고 하지 나의 자유를 왜 빼앗아 가지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자 이분들은요 자신들의 스텝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페이스 자신들의 계획과 예, 구상이 있는 건데 그것대로 좀 연애나 예, 관계의 발전이 흘러가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 갑자기 감정을 표현하시는 거 예, 그냥 함께 있는 게 좋은데 그걸 갑자기 사랑 사랑으로이라고 규정을 딱 해버리시면. 사랑이라는 정의를 내려버리는 순간, 자, 이분들은, 어? 이게 사랑이었나? 어, 그럼 나는 얘랑 사귀어야 되나? 그럼 사귀면 결혼해야 되나? 결혼해서 아이는 몇명 낳아야 되지? 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늙어 죽어야 되지? 예. 손주를 볼 것인가? 예. 뭐 자,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도 자, 흘러버릴 수 있는 이분들이에요. 여기 열정과 빛로 상징되는 사랑입니다. 이 타로는요. 사랑과 사랑. 예. 긍정과 긍정이 만났을 때는 물론 예. 좋은 의미를 뜻하는 건 맞지만 예. 너무 강렬해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노라는 타로. 예. 번개가 치고요. 막 먹구름이 끼어 있고요. 자, 이 노라는 타로 때문에 제가 살짝 예. 당황을 했는데요. 솔직히, 예. 어 이게 뭐지? 하지만 자, 요 타로가 나와줬어요. 예. 로맨스 엔젤이라는 타로고요. 사랑을,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예, 그런 타로입니다. 예. 지금, 지금의 관계만으로도 예, 여기 러브 라이프라고 써있습니다. 충분한 겁니다. 예. 여기서 예,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네, 함께 놀고 싶어 한다. 그게요. 자, 이렇게 애정이 없으면은 그런 감정이 처음부터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예, 말을 달리는 예, 이 꽃이 있고. 여기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금 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땡겨 오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알겠지만 그게 너무 강렬해요. 땡겨 오시면, 이분들은, 어, 나의 자유가 구속된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도 안 되는, 잡생각이 많아집니다. 예. 이거 이렇게 해서 나는 얘랑 만나서 그냥 내 연애는 그냥 여기서 끝이, 끝이 나는 건가? 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해요. 음. 지금 이 순간, 자, 완벽하십니다. 자 이분들은요. 스스로 느끼지 못할 뿐이지 예, 여러 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걸 좋아한다는 그 마음에는 예, 예,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도 분명히 들어있는 거니까 여기서 제가 좋은 말씀 너무 급하게만 예, 마음 먹지 마시고요. 너무 땡겨오려고만 하지 마세요. 자 잠수의 기운이 다분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갑자기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요. 노죠 노 no. 천천히 천천히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도 즐겨 가, 가시면서 예. 땡겨 오시는데 집중하시기 보다는 이분이 원하시는 거 함께 있는 게 좋은 거니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시지 마시고요 좀 기다려주시는 걸전 추천드리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사랑의 해답. 자,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잘 넘겨라. 예 어떻게 보면요, 예. 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급해지신 만큼 지금이 위기일 수도 있어요. 잘 넘기셔야 돼요. 예.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분이 생각하시는 페이스에 좀 맞춰주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타로도 역시 완성의 타로입니다. 지금, 예, 지금 이 상황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예, 여기서 이분들 스스로, 아 내가, 아 이게 연애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많이 좋아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깨달을 그런 시간을 주시면 은 그냥 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거랑 누군가 알려주는 거, 그리고 누군가 그 얘기에서 깨닫는 거랑 분명히 틀린 겁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건요, 자기 스스로.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와야 됩니다. 지금 무릎 잇고 있으니까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넘기세요. 여러분들이 막 급하게, 예, 목, 목까지 차오르고 머리 끝까지 차오르는, 뭐, 좋아한다, 사귀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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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잠깐만 삼키세요. 이분들이 스스로 결정 내리고 예.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시간, 예.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입니다. 예. 잘 되실 거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의 사랑은, 자, 응원할게요. 복탁.